안녕하세요. 닥터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척추 내시경 수술법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보고 또 장단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 이라 불리는 1세대 척추 내시경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는 두 군데의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인터라미나 스페이스와 포라미나 스페이스입니다. 후궁 사이 공간 그리고 추간공 척추 사이 공간 이렇게 두 군데의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과거에는 척추 사이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추간공 그러니까 척추 사이 공간 옆쪽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해서 디스크를 절제하는 수술법이 PELD, 1세대 척추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ELD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 단순히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뼈를 건드리지 않고 디스크만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고 수술을 잘하게 된다면 근육과 뼈, 관절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목적인 추간판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PLD는 잘하게 되면 위나 밑으로 흘러내린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디스크가 오른쪽에서 왼쪽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는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손상 없이 아주 쉽게 디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추간판 탈출증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이 PLD를 통해서 여러 수술법들이 개발되고 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이 디스크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나쳐야 되는 추간공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 이 협착을 제거하면서 PLD를 하기 위해서 드릴과 펀치 등의 그 뼈를 제거할 수 있는 기구들이 개발되게 되었고 협착증 중에서도 추간판 탈출증 이외에도 PLD는 추간공 협착증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반적인 척추관내 협착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척추관내 협착증은 추간공 협착증과 달리 후궁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고 또 관절이 굵어져서 신경관을 누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PLD로는 이제 치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PLD 수술법밖에 없을 때는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신경 손상이 오거나 아니면 수술이 미진하게 돼서 다시 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추간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PLD 수술법 이외에 내시경이 더 굵고 또 드릴과 펀치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이 개발되어서 황색 인대 제거와 또 척추 후궁 절개가 가능한 PSLD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보통 당일공 내시경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 내시경은 이제 추간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궁간 공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령 환자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에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시경의 세대를 분류하곤 하는데요. 1세대는 누가 뭐래도 PLD,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 여기에 플러스 좀 더 개발되어서 추간공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관 내에서 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에 협착이 있을 경우 이것 또한 PLD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우리 척추공간을 통해서 수술하는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해서는 2세대, 3세대 수술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PLD 내시경을 개조해서 좀 더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척추 후궁간 수술을 할 수 있는 2세대, 3세대 내시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PSLD 수술법을 통해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아주 비교적 쉽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세대 척추 내시경인 PLD를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전체 디스크를 다 확인하면서 수술하기가 편리합니다. 따라서 디스크 제거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또 오른쪽도 왼쪽도 동시에 아픈 경우는 PLD 수술법이 아주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중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추간판 협착증과 함께 동반된 추간판 디스크라 하면 단일공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디스크와 협착을 제거하는 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LD, PELD, 뭐 단일공, 양방향 어느 게 우월하고 또 어느 게 열등하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질환과 또 거기에 맞는 수술법을 매칭하는 게 좋은데요.
가능하면 단일공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보다는 단일공 내시경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득이 됩니다. 단, 단일공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 선택에 주의만 하신다면 단일공 내시경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